이번 시간에는 위트니스 베이직 트레이닝 코스 레퍼런스 매뉴얼 제2장 위트니스 엘레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강좌를 해오면서 사용했던 용어들이 파트라든가 버퍼, 머신, 또는 뭐 레이버 이와 같은 용어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용어들은 주로 제조업에서 제조 공정을 갖다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트니스를 갖다 인스톨하실 때 매뉴팩처링 퍼포먼스하고 서비스 앤 프로세스 퍼포먼스하고 두 가지 종류의 그 설치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제조업적 관련된 용어로다가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만 설치하실 때 이메일에다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매뉴팩처링 퍼포먼스 에디션으로다가 설치를 하셨다면은 위트니스 폴더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매뉴팩처링 퍼포먼스 에디션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 엘리먼트에 나오는 용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파트라든가 버퍼, 머신, 레이버 이런 식으로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 앤 프로세스 퍼포먼스 에디션으로 설치하셨다면 둘 다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용어 자체가 이와 같이 파트가 아니라 엔티티, 버퍼가 아니라 큐, 머신이 아니라 액티비티, 그리고 레이버가 아니라 리소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각 업무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두 가지 용어를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위트니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제조업인 서비스 분야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레이버라고 얘기하지 않죠, 보통. 또 마찬가지로 특정 머신이 대기 상태에 있는데 휴지 상태에 있다 했을 때 아이들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대기하고 논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서비스 파트, 서비스 부분에서는 특정 액티비티가 업무 수행을 안 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 뭐 아이들 상태라고는 얘기 안 하고 프리한 상태다. 그런 식으로다가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관련된 아이콘들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어와 적절한 아이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위트니스에서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매뉴얼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뭐 assembly, production, 뭐 아니면 join, split 뭐 이와 같은 그 용어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나올 때 무엇을 뜻하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트니스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강의 시간에는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니까 제조업 기준, 매뉴팩처링 퍼포먼스 기준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빌딩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디자인 엘리먼트 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빌딩 블록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의 경우에 보시면은 이런 파트는 공장 내에서 돌아다니는 부품, 간제품, 반제품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라든가 아니면 정보 처리 시스템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어떤 정보 엔티티 혹은 인스턴스들 또는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는 뭐 고객의 도착이라든지 고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어떤 타스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통 우리는 하트 혹은 엔티티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버퍼가 되겠는데 버퍼의 경우에는 공장 같은 경우에 특정 부품이나 반제품, 제품에 쌓여져서 대기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큐라고 하는데 도착한 손님이 기다리는 장소, 대기하는 되겠죠. 혹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들을 갖다 우리는 버퍼 혹은 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머신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액티비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머신이나 액티비티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에 드릴이나 선반,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설비나 공구 등을 갖다가 우리는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전체를 때로는 머신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컬을 갖다가 처리하는 교환원 내지는 오퍼레이터가 머신으로 작동될 수도 있겠죠. 그걸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창구의 직원이 하나의 머신 혹은 액티비티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보여드린 이와 같은 세 개 이외에 또 하나는 트랜스포트에 있는 컨베이어가 있는데 이 컨베이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 책자에 보시면은 피지컬한 엘리먼트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컨베이어는 공장 내에서 어떤 부품이나 반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운반하는 운반 도구가 되겠죠. 물론 컨베이어의 종류에는 보시면은 이같이 인덱스 컨베이어냐 혹은 컨티뉴스 컨베이어냐 혹은 픽스드 컨베이어냐 퀸 컨베이어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컨베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레이버 혹은 리소스가 되겠는데 그야말로 레이버 같은 경우는 특정 머신이나 아니면 특정 설비에 대해서 작동,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자 혹은 셋업이나 브레이크다운, 고장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작업자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파트 부분에서도 특정 뭐 오븐이라든가 특정 설비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를 갖다가 리소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트랜스포트 탭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패스가 있는데 이 패스라는 것은 특정 파트나 엔티티 혹은 레이버나 리소스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는 여러분들 모아파스라는 탭에 보시면은 이 아래 이와 같은 애트리뷰트 아이콘들이 나타나는데 그 애트리뷰트는 뭐냐 하면은 특정 파트나 엔티티에 붙어가지고 있는 하나의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공항 같은 데서 수화물을 맡기면 거기에 이렇게 그 수화물의 어떤 그 소유자나 아니면 어떤 비행기편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꼬리표를 위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리스닝 시스템 안에서는 특정 파트나 엔티티에 있는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 파트의 특성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마델링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리업을 했는데 일반 소프트웨어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마찬가지고 뭐 인테자, 리얼, 메인, 스트링 이와 같은 형태, 다양한 형태의 타입의 변수를 갖다가 대리업으로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할 때 특정 값을 계산하거나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펑션을 작성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위트니스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표준 디스트리뷰션 외에 여러분들 임의로다가 작성한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인테자, 리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경과하는 시간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확률 자체가 바뀌어지는 퀴 디스트리뷰션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엔티티가 시스템상에 들어오는 시간을 갖다가 그 임의로다가 이력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시간에 딱딱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하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일을 리드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엘레먼트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hift라는 엘레먼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실행시킬 때 특정 시간마다 특정 시간을 수행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시간에 쉬고 또 뭐 오후에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고 이런 생각이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간표를 짜가지고 시뮬레이션 마저 실행될 수 있도록 Shift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엘레먼트가 Shif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타입에서 모듈,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듈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이와 같은 모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레포트 관련된 엘리먼트들인데 기본적으로 파이 차트라든가 히스토그램 그리고 타임 시리즈 이런 레포트들을 지원하고요.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레포트 포맷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컨베어 이외에도 캘겐 비크가 돼가지고 AGV, 오토매틱 가이드 비크를 공장의 그 무인 운반차 혹은 뭐 여러분들 그 지게차 같은 거, 지게차 같은 것들도 그 움직이는 경로라든지 이런 걸 트랙으로 표현하고 지게차 자체를 갖다 비클로 표현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로는 파워스리 캐리어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TV 공장 같은 데 보면은 그 공중에서 교환관 같은 걸 이렇게 매달고 움직이는 캐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정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캐리어 자체에 어떤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혼자 움직이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세션에서 부여된 어떤 기능에 따라서 캐리어들이 움직이느냐 이런 걸 갖다 구현할 수 있는 TF 캐리어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티뉴스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위트니스 307에서 보시게 되면은 컨티뉴스 관련된 탭이 있습니다. 보시면 액체 상태에 리퀴드, 탱크, 프로세스, 파이프와 같이 액체 상태의 엔티티 혹은 파트를 갖다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엘리먼트들이 있고요. 이 밖에 다양한 어떤 빌딩 블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엘리먼트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됐을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